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이범석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시청 본관 철거 예산이 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본관 철거를 둘러싼 청주시 의회의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관련 예산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를 위한 첫 단계로 철거 비용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한 명 더 많습니다. 예상대로 본관 철거 관련 비용 17억 4,2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문화재청 등을 통해 시청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철거하는 데에서 동의를 얻는다. 국민의힘 측은 오는 19일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관 철거 기금을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명으로 민주당보다 한 명 더 많습니다. 많은 지금 시민들이 지금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에 그 민주당 의원들도 그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더 갖고 가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로서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 예산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전원 퇴장하거나 기명 투표로 진행돼 여야 동수로 과반을 얻지 못하고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관 철거에 찬성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소신 투표 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원천 봉쇄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본관 철거 예산 반영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정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민생행보를 재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반도체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투어에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역에서는 이모선, 도종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시제품의 테스트를 위한 미니팹 설치와 반도체 산업의 기반시설인 전력과 용수 공급, 인재 육성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인력 육성인데 그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에서도 이슈가 됐던 아리백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올리겠다고 선언한 SK하이닉스의 현황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기반시설 투자도 좀 해주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비중을 올려야 기업들도 사실 국내에서 제조 활동을 하기가 좀 용이할 거예요.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약속하고 공장 내부를 시찰하며 1시간 남짓 SK하이닉스에 머물렀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중심을 잃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당원과 지지자 등을 상대로 한 타운홀 미팅 행사를 진행하며 1박 2일간의 충청 지역 민생 투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의 수출 주력인 반도체의 연간 생산액은 14조 원 가까이 달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이른바 융합클러스터 2.0 사업도 이런 성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반도체 전 공정을 담당하는 제조장비 제어 시스템입니다. 청주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입 장비의 반값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물론
중국과 대만 등 해외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기술 융합을 이뤄낸 성과입니다. 국산화된 설비를 이제 비중을 높여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성이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년 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을 시작한 충북은 14건의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련 전문 인력 250여 명을 배출했고 25건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모아 2022 충북 반도체 SW 융합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 인해서 지역 거점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주와 음성 괴산을 잇는 이른바 K반도체 벨트에는 10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충북은 2031년까지 반도체 관련 산업에 1조 원을 투입해 생산액 40조 원, 고용 창출 2만 5천 명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기술 간의 융합이나 산업 간의 융합이 있지 않고서는 국제 경쟁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충북 반도체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 과학기술혁신원은 오는 2024년까지 융합기술 전문 인력 1,000명과 지원기업 매출 증가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GPS가 잘 잡히지 않는 지하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주차와 전기 충전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각 주차 구역마다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자율주행, 로봇 기술과 접목시킨 건데요. 김기수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차 구역을 지정하고 주차 버튼을 누르자 차량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GPS가 잡히지 않는 지하 주차장인데도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주차합니다. 주차된 전기차인 자율주행 로봇이 위치를 파악해 충전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각 주차구역에 부여된 사물 주소를 인식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건물의 기존 주소에 추가적으로 입구와 출구, 주차구역에 별도의 사물 주소를 부여해 주소체계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과 로봇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겁니다. 무선통신 비컨과 같은 신호를 GPS 대신 사용해가지고 정확히 추기를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번 자율주행 주차 모델은 세종시의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폰 하나로 자율주행차의 주차와 호출, 로봇을 이용한 충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발된 데이터와 모형을 일반 기업 등에 개방을 해서 이 기업들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규제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또 우리 관련된 산업의 세종시로 유치. 자율주행 규제 자유특구인 세종시가 사물주소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김규수입니다. 충북대병원이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5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관동에 대한 외벽 보수와 함께 창호 교체,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91년 준공된 충북대병원 본관동은 그동안 비용 문제로 외벽 보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2022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에 18만 2천 명이 방문하고 이로 인해 36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행사 평가를 맡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체 방문객이 6일 동안 평균 2.6회 방문하고 1인당 17만 5천 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방문객의 분포는 제천 시민 56%, 타 지역 42%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충북은 단양 도담산봉과 만천하 스카이워크, 잔도를 포함해 5곳이 선정됐습니다. 도담산봉은 4차례, 법주사와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3차례, 청풍호 케이블카와 단양 잔도는 2차례 이름을 올렸고 중앙탑 사적공원과 탄금호 무지갯길, 속리산 테마파크는 이번에 처음 선정됐습니다.
청주 지역 전통시장 6곳이 오는 25일까지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 윈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가경터미널, 복대가경, 북부, 사창, 서문, 직지시장이 참여해 크리스마스 트리와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가족 뮤지컬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오늘 오후 3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올려집니다. 지난 2000년 창단해 국제 합창대회에서 수상하며 명성을 쌓아온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크리스마스를 오페라와 뮤지컬, 콘서트로 풀어낸 3막 공연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